맛있는 수다가 있는 친절한 언니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여러분, 5월 25일이에요. 이제 5월이 5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5월밖에 남지 않은 5월 25일. 5가 많이 들어가는 날짜네요. 그쵸? 자,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짜증내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 날리는 그런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미트볼에 준비한 오늘의 요리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여기 위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오징어 볶음 우동. 네, 오징어 볶음 우동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냉채 준비했습니다. 해파리는 미리, 소금에 절여놓은 거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미리 충분히 물에다가 손기를 쭉 빼고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다시 한번 물에다가 한 30분 이상 담갔다가 물을 쭉 빼서 지금 여기에는 매실액하고 그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으로 미리 좀 재워놓고 냉장고에다가 살짝 넣어둔 거예요. 아, 찐이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한 잔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새우 이런 거 없어요. 집에서 새우, 칵테일 새우 이런 거 준비 잘 안 해놓잖아요. 간단하게 저번에 어제 김밥하고 남은 맛살. 그 다음에 어제 김밥 싸고 남은 오이. 이거 돌려깎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썰어져가지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단은 얇게 하나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거는 이제 피망은 볶음우동에 쓰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꼬다리 이런 거, 꼬다리라 그러나? 이런 거를 이제 이거는 볶음우동에 넣을 거고, 파프리카 색깔 두 가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늘, 깻잎, 대파. 이건 지금 다 섞여져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쓰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볶음우동이에요. 볶음우동은 냉면이래요. 왜 냉면이 나와? 볶음우동 사리 하나 준비해야겠고요. 자, 저쪽에는 물을 끓고 있고 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다 들어갈 거야. 밥을 먹었는데도 오늘 메뉴 보니까 군침이더라요. 지인님 그래요. 이제 빨간 노랑 파프리카. 자, 그리고 볶음우동에 빠질 수 없는 숙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숙주. 아주 좋아하는 숙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칼질부터 해야겠죠. 깻잎이 면역력이 좋다요? 아유, 깻잎이 면역력이 좋아. 깻잎이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주 깻잎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좀 그 나트륨, 그러니까 좀 짠 음식을 먹을 때는 깻잎이나 아니면 뭐 토마토, 뭐 아니면은 뭐 쑥갓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좀 짜게 먹거나 아니면 이제 고기를 뭐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갈비 이런 거 좀 짜잖아요. 같이 먹을 때 깻잎을 꼭 싸서 드시면 나트륨이 밖으로 배출해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깻잎 많이들 드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파프리카는 썰 때 이렇게 썰면은 칼질이 잘 안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하시면은 좋아요. 뭐 너무 많으면 좀 밖으로 도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 지금 어차피 여기는 이따가 한 번에 다 해가지고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니까. 파프리카 썰고, 너무 두껍지 않게. 그 다음에 이거 그 뭐지, 오이 같은 경우는 돌려깎기를 원래 해서 썰어야 좀 잘 썰리는데, 이거 어제 그냥 썰어 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긴데 적당량으로. 뚜리 어서와. 적당량으로 그냥 이렇게 썰어야겠어요. 이거는 그냥 오늘은 아쉬운 대로, 모양을 좀 아쉬운 대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뚜리 어서와. 바람이 들었네요. 오이가 꽃방이에요. 아쉬운 대로 꽃방을 좀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머라카노님 어서와요. 언제 왔어요? 백조님 어서와요. 부스터님, 요리 잘하는 여자가 비비라고. 비비가 뭐야? 이건 어차피 볶음 우동에 좀 넣어줄 거 조금 옆에다가 썰어 놓고요. 그 다음에 깻잎을 넣을까 말까 여기다가.
오이도 바람 들어요? 그럼요, 오이도 바람 들죠. 나쁜 남자인가, 오이가? 자, 맛살도 잘게, 해파리 크기로 찢어주면 돼요. 아, 비비가 최고 짱이라는 의미예요? 아, 우리 엄마도 김장 같이 할, 간장 같이 담글 여인이 필요하다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엿기 드는 그녀님 어서 와요. 이건 좀 앉아서 찢을까? 아, 지금 물을 우려놔가지고. 우동 끓일 거 물을 좀 올려놔서. 후스터님 손모양 뭐야? 손모양이 왜? 이거를 찢을 때 이게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찢으면 결대로 예쁘게 잘 찢을 수가 있어요. 엿기 드는 그녀님이 누구지? 그냥 엄마가 생각이 나. 날 보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 장염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예쁘게 잘 찢을 수가 있어요. 아, 20년 만에 알았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벗겨져요. 그러면 얇게 벗길 수 있어요. 엿기 드는 그냥, 네, 잊어버렸어요. 자주 안 오니까 잊어버리죠.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이해력은 빠른데 기억력이 약해요. 이해하실 거죠? 또 좀만 이야기해주면 또 기억해요. 저랑 결혼해주라고.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반지도 없이? 자,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 아프니까. 아프니까님, 위로 오면은 내가 기억하죠. 아유, 근데 이게 막 귀찮으니까 빨리 찢어버리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자, 다 됐어요. 벌써 다 됐어. 그 다음에 깻잎은 위에다가 볶음 우동에다가 살짝 위에다가 살짝 채쳐가지고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 일단은 안 넣는 걸로 할게요. 자, 볶음 우동 깻잎을 썰 때는 위에다가 가니쉬로 넣을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네. 아, 몇 인분이냐고? 거의 1인분? 조심하라고. 네, 조심할게요. 아, 나를 조심하라고? 알았어요. 깻잎은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요. 끝에 이걸 떼고. 투머리 누나는 뭐 언젠간 하겠죠. 이렇게 돌돌 말아요. 그리고 얇게. 우동은 1인분 양이에요. 우동은 1인분 양. 자, 이렇게 해주면 실처럼 가늘게 자, 예쁘게 썰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따 볶음우동 위에다가, 깻잎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같이 먹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 양파도 여기다가 좀 넣어줘야죠. 양파도 좀 넣어주고. 아, 칼질. 양파는 좀 얇게 슬라이스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 요리에 맞게 칼질도 크기도 좀 다르게 해줘야겠죠. 양파는 원래 찬물에다가 좀 해놓으면 매운맛도 가시고 좀 좋은데, 그다음에 볶음우동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굵게, 꼬다리는 빼고 볶음우동에는 조금 굵게 썰게요. 그리고 좀 부족하니까 아, 나 조폭 출신이라고?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과거를 잊어주세요. 나 지금 손 씻고 지금 엄청 자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계란 지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게 훨씬 맛이 좀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제가 해서 먹어보니까 반 잘라가지고 이것도 반 접어서, 그러면은 훨씬 썰기가 쉽겠죠?
자, 재단도 파프리카란다. 해파리 사이즈로 잘라서 넣고요. 해파리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서, 내려서, 일단 미리 좀 섞어 넣고, 요리 몇 년 차냐고요? 한 2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엄청 어릴 때부터 막 그 요리하는 거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잘 섞고 파란색이 좀 약하네요. 파란색이 파프리 피망을 좀 넣을까요? 침 나와 벌써? 벌써 침이 나오면 어떡해요. 자, 해파리 냉채, 야채랑 다 준비됐어요. 이제 소스만 만들어서 이거는 해놓으면 돼요. 자격증은 제빵밖에 없어요. 이거는 굳이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놔두고요. 자, 그리고 볶음우동. 초록색이라고요? 볶음우동은 조금 더 굵게. 한 6cm 정도 하시면 돼요. 아니요, 해파리는 식기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한 2시간 정도,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찬물에다가 짠맛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번 데쳐가지고 다시 찬물에다 좀 헹궈야지 좀 오독오독하게 할 수가 있어요. 부패한 것 같다고 해파리랑 이제 오니까. 잔치집에는 좀 그렇긴 하죠. 자, 그리고 볶음우동에 들어가는 대파도 좀 썰게요. 썰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끝에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볶음우동에다가 조금 넣을게요. 제가 요리할 때는 다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해파리 바다에서 만나면 그쵸, 몇 살이냐고요? 좀 나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 준비해놓고. 자, 다 됐어요. 이거는 청양고추는 오늘 볶음우동에 조금 맵게 하려고. 아, 오징어를 썰어야 되는군요. 오징어는 맨 마지막에 내올 수 있으니까 좀. 자, 끝에다가 놓고. 자, 그리고 마늘을 그냥 다진 마늘, 간 마늘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통마늘 사가지고 저는 항상 그때그때 다져서 사용하거든요. 그때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간마늘은 저는 왠지 좀 쓴맛이 나가지고 그때그때 많이들 살짝 이렇게 하면 훨씬 다지기가 쉬워요. 야, 으쌰.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좀 마늘이 많이 들어가니까 청양 아가씨가 있죠. 맞아. 춘향이 뽑는 것처럼 청양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아, 정력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정력의 상징. 칼질은 이거 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요남자 필님 다져버리고. 네, 성장하님 어서와요. 요리 천재. 무슨 요리 천재야. 냉채에 들어가는 건 너무 입자가 크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잘게 다질게요. 아, 조져버려가지고. 간만에 요리하는 사람 참으로 듣기 좋다고. 아, 소리. 그래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요리하는 거. 막 보글보글 끓고, 칼질하고, 막 이렇게 써는 거. 넣고
이 소리가 좋아? 네,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다져놨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살짝 치워놓고, 자, 오늘 오징어. 오징어. 한번 닦을까요? 자, 오징어는 오늘 통으로 쓸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일부러 면, 그 우동면 사이즈로. 우동면. 근영님 안녕하세요. 우동면 사이즈로 같이 썰어볼게요. 오늘 좀 길게. 그러니까 이게 면인지, 날이 어서와, 오랜만. 이게 면인지, 오징어인지, 이게 또 하얗잖아요. 일부러 껍질을 벗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동이야? 면이야? 오, 나 조명 벗는다. 그런 느낌이 좀 들게. 우동 사이즈로. 우동 사이즈로. 일어났어? 지금 방송 중이야. 아, 오늘 저녁 볶음 우동 했어요? 아, 오징어 볶음? 아, 다른 게 제대로 냄새가 하나씩. 네, 이제 썰어버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동인지, 어식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리고 껍질 벗기기. 오징어가 확실히 싱싱할수록 껍질 벗기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 나 미안한데 이거 우동 한 번만 데쳐주면 안 돼? 한번 데치고 차가운 물 있잖아. 한 번만 헹구면 돼.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돼. 해바리 송수 냉채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껍질 벗기기. 아이고, 성장하는 스티커 한 개 고마워요. 그리고 그, 네, 뭔 말을 하지? 오징어가 키친타올 있죠? 키친타올로 하면 금방 쉽게 벗길 수 있어요. 그냥 식초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오징어, 오늘은 이제 겨자 소스 들어간 걸로 할게요. 약간 해파리는 확실히 톡 쏘는 맛이 좀 있어야지 먹는 맛이 좀 나죠. 자, 한번, 아이고. 자, 겨자 소스 이제 만들어 볼게요. 겨자, 후추 이런 거 다 좋아한 향신료라고. 아, 껍질 벗기는 거? 맞아요. 은근 재밌어요. 개봉아님 어서와요. 자, 뭐 연겨자, 겨자는 그냥 오늘 개지는 않고 칼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뭐지? 도르코 쓰는 거예요. 오늘 사과식초 넣을 거예요. 사과식초 넣을 거고요. 자, 일단 식초하고 여기다가 이거 내가 씻은 건가? 식초 하나. 양이 좀, 여기다가 일단은 식초하고 설탕하고 매실액을 조금 해가지고 버물버물해서 냉장고에 좀 넣어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면 하나면 될 것 같다. 하나랑 그 다음에 어딨냐, 간장이 없구나. 간장 갖고 와야 되는데, 설탕. 일단은 간장 좀 이따 갖고 올게요. 식초하고 설탕은 1:1로 넣으시면 돼요. 거의 소스 만드실 때는 식초랑 설탕을 거의 1:1로 하시면 돼요. 네, 시큼하고 새콤, 달콤, 매콤. 그 매콤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 그리고 잠깐만. 간장. 물기만 짜면 돼. 자, 그리고 간장은 2분의 1 정도 넣으시면 되고. 아, 소금도 안 가졌네. 에이란. 소금을 안 가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
마늘도 좀 듬뿍 넣어줘요. 식초를 좀 더 넣어줘야 되겠다. 네, 연겨자. 뭐 들어가는 건 솔직히 많지 않은데, 연겨자 좀, 이 톡 쏘는 맛을 좋아하신 분들은 좀 많이 넣고, 이거 너무 싫어하신 분은 조금만 하시면 돼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뭐, 참기름 넣으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참기름 좀 넣어볼게요. 레몬즙도 살짝. 됐어. 참기름은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을 다 내리니까 조금만. 그 다음에. 아, 대충대충 넣는다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뜨겁지 않을걸? 레몬즙 이렇게 팔아요. 이거 한 2천 얼마 될걸요, 레몬즙? 해바라기 냉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아, 진짜? 감으로 넣는 거예요. 한 봐봐. 소금을 살짝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는 이 정도 하고, 쉬어. 소금을 살짝 더 넣어줘. 자, 소금만. 네, 생방이에요. 아이고, 소금이 얼마 없네. 소금만. 좀만 더 넣고. 너무 간장으로 간을 많이 하시지 말고, 간장하고 소금하고, 간장, 간을 맞추실 때는 간장하고 소금하고, 같이 넣어주신 게 좋은데,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짠맛을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간장은 뭐 이것도 간을 맞추긴 하지만 깊은 또 풍미를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야, 그 뭐지? 어우, 매워. 그 뭐냐? 장갑. 나 장갑 한 번만.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장갑. 불티 양키스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다 만들었고요. 집에서 쉽게 있는 재료만 오늘 사용한 거예요. 뭐 더 추가적으로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해파리 소스 만든 거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짜지 않아서. 중국에도 해파리는 있어? 해파리 뭔지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아, 뷔페 가면 이거, 뷔페에 가봤, 우리나라 뷔페 가봤지. 거기 해파리 냉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게 해파리야. 잠깐만, 아직 버무려서 줄게. 네, 조물조물, 이렇게. 으아! 아이씨, 파프리카 빠졌다. 그냥 여기다 버려도 돼. 여기다가. 자, 조물조물. 다 됐어요. 한번 굳이 안 굳이 할 것 같아. 약간 매워? 겨자 들어왔어. 겨자 들어왔어. 겨자. 어때? 매워? 매워? 그래도 맛있지 않아? 매워? 맵대요. 맵대. 룸메는 맵대. 자. 자, 완성 다 됐어요. 아, 조금 이따가 여러분 것도 담아드릴게. 아, 이거 다시 써야 되는데. 아, 다시 뒤집어야겠다. 조금 이따 그릇에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볶음우동. 볶음우동 이제 들어가야죠. 볶음우동. 해파리 냉채 끝. 엄청 쉽게 빨리 할 수 있죠? 자, 볶음우동. 재료는 다 준비됐고요. 그래도 괜찮지 않아? 먹을 수 있겠어? 좀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좀만 넣을 걸 그랬다. 아예 안 먹어? 아, 진짜? 여기 한 번만. 네, 이제 볶음우동 들어갈게요. 볶음우동.
이게 자리가 좁아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불을 쓰니까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선풍기를 좀 틀게요. 나 해파리 냄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괜찮아 내가 좋아하니까 다 드세요. 내가 다 먹으라고? 안돼. 네, 렌즈가 돌아왔어요. 볼 두 개짜리. 해파리 씹은 입안에서 기분이 너무 이게 약 쫀득쫀득한 나도 맞아. 오구작오구작 그 아삭아삭한 그 느낌하고 또 식감이 또 다르니까. 아, 룸메 얼굴 궁금하다고? 절대 나오지 않겠다고. 나오지 않겠다고. 네. 자, 준비는 다 됐고요. 자. 우동면은 한번 데쳐가지고 지금 찬물에 헹궈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파리를 처음 먹어본 건 아닌 것 같고 겨자를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겨자를. 그래서 순간 당황해야 했어요. 당황해야 했어. 이제 불이 오르면 이것도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 간단해요. 뭐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놔도 되지만. 아, 룸메가? 예, 네, 중국인이에요. 중국어로 인사 좀 옆에서만. 중국어로. 따자하오. 따자하오. 이게 끝이야? 따자하오. 상해에서 왔어요. 아니구나. 고향은 상해가 아니잖아. 그치? 아무튼. 해파리는 독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독이 있는 해파리는 먹지 않아요. 독이 없는 해파리. 해파리 종류만 해도 120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판되고 있는 건 한 12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름이 좀 달궈지면 마늘을 좀 넣고요. 마늘 다 넣을까? 너무 많으면 좀 마늘 향이 강하긴 한데 이랬던 거. 고마워. 한국말 많이 늘겠다. 원래 한국말을 잘해요. 원래 중국에서 한국어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한국어 전공을 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자, 마늘 살짝 볶고. 너무 센 불에 볶으면 마늘이 금방 타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맵게. 오늘 매운 거 괜찮지? 맞아. 청양고추. 좋고요. 매운맛을. 아, 뜨거워. 뜨거워. 연지 안녕. 아이고, 뜨거라. 잘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파. 당근이 있으면 당근 넣어도 되는데, 오늘 당근이 없네요. 네, 튀었어요, 벌써. 벌써 매워. 매워. 자, 마늘도. 오늘 양파 지금 볶아주고요. 그 다음에 매워. 으아! 좀 이래요. 시원하고요. 너무 높다. 이게 잘 안 되네. 너무 높아가지고. 자, 그리고 남은 파프리카 있는 거 넣고요. 매워. 좋아. 벌써 좋아. 고추기름 좀 해서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데, 오늘 고추기름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파가 좀 투명해지면 꼭 물감 같은 색깔을 확 낸다고? 리스니 페이치한 까우싱 이게 뭐야?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뭐야? 만나서 반갑다는 거야? 양파가 좀 투명해지면 이때 길게 썰어놓은 오징어 넣고요. 우동은 1인분인데 양이 엄청나요. 자, 우동을 볶을 때 후추
전기레인지라서 선풍기를 틀어도 괜찮은 점이 좋아요. 네, 센 불에 있을 때 청주도 한번.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어. 어떡해. 네, 이런. 네, 풀이 다 날아갈 동안에 좀 기다릴게요. 오징어 있는 냄새 좋죠. 맛있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후추는 맨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우동, 데쳐놓은 우동, 볶고, 아,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에이, 이 정도 갖고 치우지 않아요. 불이 있으면 조금 더 센 불에 하면 더 좋긴 한데, 이게 최대치예요. 자, 이걸 넣고 양념을 하겠어요. 양념은 일단은 오늘 쭈유간장 좀 넣을 거예요. 쭈유간장 없으시면 그냥 진간장이나 그거 넣으시면 돼요. 이 맛이 그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 쭈유간장 반 스푼 넣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반 스푼. 굿소스 중국어로 뭐야? 린찌찌? 린찌찌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굿소스. 매운맛이 나? 네, 여기다가 물엿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물엿도 한 스푼 정도. 네, 글소스 린찌찌 뭐라고? 여기다가 양배추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양배추가 오늘 없어서 양배추 넣어도 맛있어요. 고추장 여기다가 저렇게 관념돌이. 야, 산차야,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욕먹는다. 내가 괜히 욕먹는다. 관념돌이 이런 말 하지 마라. 채소? 여기다가 이제. 네, 볶음우동 간장이 베이스가 돼야죠. 다음에 후추. 후추 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 요리하면 살살 살면 될 것 같아? 나 이 숙주를 엄청 좋아해요. 나는 그냥 쌀국수 집에서 이 숙주 없으면 정말, 아, 많이 맛이 좋았으면 좋겠어. 1인분인데 어마어마하죠. 우동 하나 가지고. 어? 오늘도 운동해야 된다. 어제 우리 엄청 많이 먹고 배드민턴 둘이 쳤거든요. 약불 뚜껑에 덮기? 이게 맞는 뚜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싱거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좀 맛을 보고 조금 이따가 간을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어제 남아있던 그거 어디갔냐. 견과류 이게 토핑이 있어가지고 견과류도 같이 씹는 맛과 고소한 맛을 위해서 좀 넣어줄게요. 이거 맛있겠다. 이게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엄청 길지 않아요? 이게 우동면인 것 같죠? 이게 오징어예요, 오징어.
일부러 오징어인지 우동인지 헷갈리게 하게끔 좀. 더 매워. 약간 싱거우니까 그 소스만 살짝 더 넣으면 될 것 같아. 무슨 맛이냐고요? 볶음우동. 아이고, 어떻게 너무 많이 넣었다. 볶음우동도 안 드셔봤나? 아무리 봐도 우동 같다고? 그죠? 방금 그게 근데 오징어야, 오징어.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이제 접시에 덜기만 하면 돼.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마지막에 이제 간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깊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오늘 그냥 그 소스 넣었어요. 다음부터 참고할게요. 참기름 마지막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깨 넣고 마무리. 아, 클로스! 거기 국도 있는데. 국. 승란부 데피고 있어? 아, 오케이. 댄스인데. 에이. 역시. 한번 맛볼래? 간을 좀 볼래? 네, 깨도 이렇게 비벼서 넣죠. 아, 말아줄까? 어. 햇빛이랑 같이 넣어. 오징어를 하나 씹어봐. 이게 오징어야. 비슷하게 생겼다. 오징어인지, 아이씨, 오징어가 너무 많은데. 깨소금이랑 깨랑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깨를 볶은 게 깨소금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어원의 의미는 모르겠네요. 어때? 맛있어? 아닌가? 아, 그렇게 안 매워? 나는 약간 매콤하던데. 예쁘게 예쁜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크로스 접시도 하나만. 자, 크로스 먹을 거. 오. 자, 저는 야채 좋아하니까 야채 많이. 룸맨 좋겠다고? 아, 좋대요. 다행히. 근데 많이씩 먹으면 좋은데, 조금밖에 안 먹어요, 맨날. 물에 담아서. 이거 내 거.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제발 좀 많이 먹어. 자, 그리고 거기다 한번 먹게? 아니야, 너무. 이거 가져가려고 할게요. 집어 먹어. 그리고 아, 이거 깻잎 가져가. 깻잎 싫어해?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맛있겠죠. 아쏘우시! 아쏘우시, 바람에 날릴 수 있으니까. 아쏘우시. 좀 뿌리고, 살짝 여기서 간을 좀 더 하는 거죠. 다음에, 깻잎.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에 깨만 살짝 더. 우리 집 놀러 오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오징어 볶음 우동 완성됐습니다. 빨간 게 잘 안 나오네, 빨간 게. 간지나죠, 간지나지. 간 맞아요, 송이님. 예쁘죠? 자, 그리고 이제 세팅만 해서 먹어볼게요. 빵은 여기까지. 아, 뭐지? 햇발에도 덜어놔야 되니까. 햇파리 냉채도
냉채 얼마 안 먹어요. 해파리 냉채. 이거 안 먹어볼래? 냉채? 싫어? 자, 여기다가 이것도 살짝만 올려드릴게요. 아유, 공유별님 어서와요. 자, 해파리 냉채도 완성. 한 입만 주라고요. 다들 와서 같이 먹어요. 볼케이노. 자, 이제 먹어볼게요. 맛있게 하나 치우고 이거 화보로 안녕. 자, 다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아유, 더워. 더워. 그리고 지금 옆에는 콩나물국 끓이고 있어요. 여자가 음식 잘하면 육아 살림은 내가 다 한다고요? 택배로? 우와, 맛있겠다. 아, 맞다. 이거 하고. 네, 뚝딱 얼른 만들어야죠.